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하이라이트입니다. 고니치와 하이라이트 데스. 네, 안녕하세요. 하이라이트의 두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라이트의 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라이트의 기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라이트의 요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너무 그리웠죠. 네, 컴백 그 무대 자체가 너무 그리웠고 너무 오랜만이었지만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 마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일본에 계시는 많은 팬분들께 또 따로 인사를 드리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서 또 반갑고 또 새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더 블루잉이라는 앨범으로 돌아왔고요. 저희 미니 앨범 3집입니다. 진짜 그 4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완전체로 새롭게 만들어진 앨범인데 타이틀곡은 불어온다라는 곡이고요. 어느 거 하나 허투루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비주얼적인 면도 그렇고 안무도 그렇고요. 노래도 그렇고 정말 두루두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신경을 잘 써가지고 완벽한 앨범이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맞습니다. I'm still here, it's not the end. 저는 미안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4번 트랙. 오. 4번 트랙인 거 같아요. 4번 트랙이죠. 미안. 들어주세요. 2번 트랙에 있는 뭐죠? 2번 트랙? 웨이브 아닌가요? 웨이브. 아. 이게 아니에요? 저는 5번 트랙에 있는 디스커넥티드 노래를 추천드립니다. 뭔가 이런 또 이런 날씨에 또 듣기 좋은 음악이 아닌가? 네, 많이 들어주세요. 네. 저는 그 6번 트랙에 셀프 아웃트로 아니래요. 아니래요. 하지 말래요. 그러면 다른 거 하겠습니다. 그럼 다미아에서 6번 트랙에 셀프라는 곡이 참 좋습니다. 또 이 계절감도 느낄 수 있고 가사의 내용도 너무 좋고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참으로 잘 만들어진 곡이다. 저는 밤이야라는 곡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것도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 노래가 신나고 하지 말래요 다른 걸로 좀. 그러면 저는 웨이브 뭐 수록곡까지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였었던 것 같아요. 뭐 회사 식구들이랑 저희 멤버들이랑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른 곡이어서 다 좋은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취향 차이죠. 취향, 네, 취향 차이 아닐까 싶네요.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방송국 시스템, 음악 방송 시스템도 정말 많이 바뀌었고 사실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것도 사실 이제 TV의 위주의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지금 이제 바뀌었죠. 약간 이제 인터넷 위주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처음에는 좀 낯설었는데 또 금방 적응하고 좀 재미있게 할 수 있던 그런 요소가 됐던 것 같아요. 내 이름 얘기한 줄 알고. 최근에 인상 깊게 본 게 그 네, 저 업체에서 아마 직접 올려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저 업체? 네. 근데 저게 제가 사용법을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 네, 실패를 했었는데 전날 팬사인회를 할 때 팬분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엔딩 조정에 써먹어보겠다 해서 했는데 좀 아쉽게 실패를 했죠. 네. 그래서 사용법을 일회용이어서 네, 전혀 그 이후로 만날 수가 없었어요. 만져보고 주변 연구하고 고민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좀 연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역시 프로 프로가 노래 것 같아. 와 저희가 진짜 저거 한 3초 참는 것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나 못 쏜 것 같은데 예 한 번 또 쐈어요. 예. 최근에 이제 그 영상 통화로 팬 사인회를 하면서 일본 팬분한테 배운 단어가 있는데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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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는 거예요. PM. PM. 예. 엉엉. 퓽퓽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 눈물 훌쩍이는 약간. PM. 가와이네. 가와이. 네 마술 또 즐겨 하고 있고요.
아 이거 보여드려도 되나? 아, 한번 보여주세요. 뭐 있는 거 같은데. 아무것도 없죠. 네 뭐. 아무것도 없죠. 예, 네, 아무것도 없죠. 거기서 뭐 나 있겠죠 그러면. 손 일로 가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손 일로 가면. 여기엔 없죠. 주머니엔 있겠죠. 네. 반칙 아니에요 그러면? 아, 네, 예. 사랑이 있었네요. 네, 하트가 있었습니다. 네. 제 왼쪽 가슴 재미가 있었어야 되는데 사랑. 아, 감동으로 예, 좀 갔죠. 아니, 손목을 왜 걷는? 아니 뭐 마술사분들 많이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아, 많이 그쵸, 반팔 입고 하시고 보여주고. 예 아무것도 없다. 뭐 아무것도 없다. 차. 예. 차. 뭐 도훈군한테 질문이 와가지고 도훈군이 대답을 했던 게 있는데 뭐 1등은 찬델 리더 규준이, 그다음 또 2등은 또 격투기를 배웠었고 복싱을 즐겨하고 복싱을 즐겨하고 싸움 랭킹이에요 이거? 참모 헬스로 단연간에 헬스로 다져진 참모 양요섭이 또 2등을 뽑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뭐 이거는 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 안 붙어봐도 안다. 제가 저를 4등으로 뽑았습니다. 제가 3등.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은 고추가 맵다는 걸 몸소 제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또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거예요? 찍기 싫어서. 동군이 너희 길로. 그러니까 사실 저는 4등으로 뽑은 이유가 우리 기광이 형이 마음이 여려가지고 벌레도 함부로 또 못 잡고 사람은 뭐 절대 뭐 이렇게 터치도 하지 않는 또 그런 사람이라서 그렇게 되면 1등 리더는 어떻게 되나요? 아 주준이 형은 엄마 지금 때리니? 아 벌레를 잘 잡죠. 아. 예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예. 야 세스코는 그러면 완전 뭐 대빵이죠. 예. 일장 캡이죠. 예. 아 차. 오, 팔을 왜 이렇게 길어 보이세요? 루피야 뭐야? 야, 아, 뭐야? 팔 왜 이렇게 길어 보이세요? 그거잖아, 판타스틱 4에 나온 그 늘어나시는 분 같아. 루피야? 와, 신기하다. 이게 약간의 카메라 그 왜곡, 렌즈 왜곡이 네.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와, 근데도 저래? 제가 이제 이번 활동을 하면서뿐만 아니라 좀 셀카봉을 자처했어요. 제가 제일 왜소하기 때문에 좀 앞으로 나와 있으면은 그 멤버들이랑 이제 덩치도 좀 비슷해 보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셀카봉을 자처한 건데 이 짤만 보면은 뭐 거의 고무팔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신기하네요. 이 짤 저 좀 주세요. 너무 마음에 드네요. 앞으로 활동 계획이 어떻게 되죠? 아니, 뭐 이제 뚜렷한 계획은 사실 없어서 개인 스케줄 있고, 개인 스케줄 있고 네. 이제 종종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인사드리고 뭐 공연 같은 네, 것도 인사드리고,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 우리 하이라이트 또 정말 일본 우리 팬분들이 보시는 거잖아요. 네, 일본에 다시 가는 그날까지 화이팅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